자, 어쨌든 잘생겼다는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그 그자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일어나요.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이 슬로베니아부터 먼저 진격을 해요. 그래서 슬로베니아는 사실 세르비아에 비해서는 군대가 좀 적다 보니까 경찰 병력하고 그 지역 방위군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정규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병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예비군 전투 가면 하는 그 시가지 전투 있잖아요. 그 시가지 전투 같이 그런 게릴라전을 하면서 대항을 하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그래도 약간 좀 세력은 좀 있었나 봐. 유고 인민군하고 크로아티아 군대하고 좀 약간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크로아티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영토에도요, 세르비아계의 또 다른 소수민족이 또 있어요. 이 소수민족들이 1991년 6월 25일에 그 선언했던 그 크로아티아의 분리독립 선언은 또 반대해요. 그냥 콩가루 집안이죠. 그래가지고 1991년 8월에 크라이나 세르비아 공화국을 수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지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무력으로 크로아티아 전역을 점령을 해서 연방을 유지하려던 유고 연방의 전략이 여기서 실패가 돼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이 크로아티아 땅에 좀 뭔가 스파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세르비아계 소수 민족들을 또 부추겼다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해요. 어쨌든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그 슬로베니아에 대한 지배를 내세울 명분은 없었어요. 왜냐면 슬로베니아 영토에서는 슬로베니아계 그 국민 비중이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베니아 땅을 솔직히 유고슬라비아가 그 세르비아 중심의 유고슬라비아가 지배권을 내세울 만한 명목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슬로베니아하고 유고슬라비아는요, 그 본격적으로 전투가 일어났던 그 시점으로부터 열흘 만에 전투가 끝나버려요. 1991년 6월 30일에 시작해가지고 7월 9일에 전투가 중단돼버려요. 그리고 그 세르비아 출신의 그 세르비아 출신이 슬로베니아 땅에서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그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한테는 야 귀찮다 니네 그냥 독립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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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슬로베니아는 열흘 만에 독립을 인정을 받아요. 독립전쟁이 열흘 만에 끝나버려. 그래서 슬로베니아 독립전쟁은 정말 열흘전쟁이에요. 이 별칭이 정말 텐데이 워예요. 텐데이즈 워. 진짜 열흘전쟁. 전쟁이 10일 만에 끝나버려요. 보통 그 전쟁이라고 하면요,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 아, 이거는 아니고, 그건 진짜 사나이 가사고. 정말 전투, 그 여러 전투들이 하나로 묶여, 하나의 그 계기로 공통된 사건으로 묶인 게그 전쟁이고요. 전투는 각 개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투 하나가 열흘 이상 굉장히 긴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전투가. 그냥 전투 한두 번 하고 끝난 거야. 이 열흘 전쟁은. 그래서 그 유고슬라비아는 근데 솔직히 이 슬로베니아 전쟁에서 그 그렇게 큰 피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그 슬로베니아에서도 그 유고슬라비아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에 지원을 해요. 그쪽에서 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 출신이 다 죽은 거야. 사상자들은.
그래서 세르비아 영토에서는 딱히 사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그 슬로베니아 내부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을 야, 니네 항복해? 약간 그 집중 작전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전쟁을 계속을 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 그쪽 전선 그쪽에서 알아서 해. 했는데 그쪽에서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끼지 말자. 끝. 그래서 열흘 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브리오니 섬에서 근데 또그 땅은 크로아티아 땅이에요. 크로아티아 땅의 그 브리오니 섬에서 브리오니 협정이 그 체결이 됐고 그 슬로베니아는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독립은 3개월 뒤인 10월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휴전 기간 때 유고슬라비아 인민군하고 경찰들은 무장 해제를 당한 뒤에 세르비아로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그 슬로베니아가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유고슬라비아 이거는 약간 슬로베니아가 자체적으로 자기 민족들의 힘으로 독립을 했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유고슬라비아 쪽에서 야 귀찮아 니들 그냥 독립해서 나가 약간 그런 성격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로베니아는 솔직히 자기네 힘으로 독립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유고슬라비아에 의해서 독립을 당했다는 쪽으로 보는 게좀 맞아요. 슬로베니아는 독립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실 유고슬라비아가 슬로베니아 그냥 빨리 독립시킨 이유는 전쟁을 크로아티아 쪽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슬로베니아에 투입할 병력을 다 크로아티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땅에 괴뢰의 공화국을 지원을 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크라이나 세르비아 공화국은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군사력이 강했어요. 근데 크로아티아가 얼마나 군사력이 약했냐면요. 공군이 엄청나게 불량해가지고 우리 가끔 시골에 가면요. 논밭에다가 농약 뿌리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 경비행기 띄워가지고 그 농약 뿌리잖아요. 그 농업용 복엽기라고 있어요. 그 농업용 복엽기에다가 거기다가 탄약을 실어가지고 폭격기로 썼을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때 그랬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때 정규 그 전투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경비행기에다가 그 탄약 실어가지고 그 탄약에서 그 손으로 폭탄을 딱 던져. 그게 폭격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은.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군인들은 사기만큼은 최고였어요.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는 강했거든. 근데 이 유고슬라비아하고 크로아티아의 그 전투로 인해서 크로아티아가 먼저 독립을 한게 아니고 마케도니아가 먼저 독립을 하게 돼요. 마케도니아가 먼저 독립을 한다? 마케도니아가 어떤 나라냐면 마케도니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사실 마케도니아 그 공화국의 역사는 1991년 9월인데 1991년 9월에 그 독립선언을 한 건데 마케도니아는 고대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인 알렉산더를 배출한 지역이에요. 원래 알렉산더가 태어났던 그 마케도니아고 마케도니아가 한때 그 그리스를 통일을 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그 나라예요. 그 마케도니아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가 1991년 9월에 독립을 선언한 이유는
유고슬라비아의 군사력이 크로아티아에 그 집중이 돼 있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 전선에 집중을 해 있는 동안 그 약간 그 약간 동남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케도니아, 우리 독립할래? 하니까 유고슬라비아가 야, 지금 우리 이쪽 싸우고 있는데 니쪽 독립하려고? 야, 그냥 니네 가. 약간 그렇게 된 거야, 마케도니아도. 그러니까 공인은 아니고 무기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정을 했다는 발표는 없다는 거예요, 무기는. 그래서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그 마케도니아가 반대쪽에서 독립을 해버리니까 이제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결국 크로아티아도 독립을 승인을 하게 돼요. 그 1992년에 크로아티아는 독립을 그 승인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크로아티아 안에서 그 세르비아 지원을 받는 그 괴뢰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도권 유지를 명목으로 그 이쪽 민병대를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은 승인이 됐지만 내전이 끝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이 크로아티아에서도 내전이 안 끝나는데 보스니아 내전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내전에 크로아티아도 그 세르비아한테 야, 니들 우리 독립 인정해 준 다음에 왜 계속 싸우냐 하면서 보스니아 내전에 크로아티아가 참전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순수한 목표는 없어요. 그래서 그 1992년에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을 했지만 이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은 1995년 8월까지. 1995년 8월에야 휴전이 됐고 그 전쟁이 끝난 시점은 1995년 11월 12일이에요. 이때서야 에드루트 협정이 그 체결이 돼가지고 전쟁 끝. 니네 독립해. 그때서야 그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이 전쟁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자그레브가 수도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포카리스웨트 광고 나오는 그 두브로브니크 나오잖아요. 제가 이따 그 두브로브니크 그거 사진 보여줄게요. 그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말고 그 도시 맞아요. 그 도시가 그 크로아티아 땅이에요. 부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제 생목소리로 했는데 그 제가 이따가 기어코 찾아서 좀그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플리트비체 호수도 그 굉장히 그 경관이 좋은 호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아름다운 크로아티아의 땅이 전부 다그 폭격을 받은 거예요. 독립은 했지만 대가가 엄청난 큰 거지. 그냥 땅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원래 경제력이 좀 좋았던 나라 땅이거든요, 이 크로아티아가. 그 내전 사망자가 플리트비체 호수에서 처음 나왔었는데 그여이 시점이 1991년 3월에 있어가지고 유고슬라비아 내전 발발 시기조차도 약간 좀 논쟁의 여지가 좀 커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크로아티아 쪽하고 세르비아 쪽하고 사망자만 해도 2만 명이 넘었어요. 부상자가 4만 2천 명이 넘었고요. 그 폭격으로 인해서 집 폭격이나 피격 등으로 집을 잃어버린 난민이 25만 명이 넘었어요. 크로아티아 쪽이 그 군사력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독립 이후에 군대다운 군대를 구성한 것은 1995년 이후,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쪽이 세르비아 쪽보다 두배 이상 죽었고요. 7배 이상이 다쳤어요. 그나마도 그 세르비아 쪽
부상자로 포함시키는 크라이나 공화국의 군대가 전체 세르비아 사상자의 4분의 3. 그러니까 결국 세르비아 땅에서는 또 그 세르비아 출신의 그 부상자는 없는 거야. 그 슬로베니아 전쟁하고 약간 좀 비슷한 양상이 그 이뤄진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붕괴가 돼요. 그래서 그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치르면서요, 약간 그런 그 민족 출신에 따른 분쟁이 엄청나게 심해진 거예요. 그 유고슬라비아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유고슬라비아의 중심이었던 세르비아는 오히려 그 약간 그 순수성이 좀 더 강화가 돼요.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내전 때문에 그 세르비아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계속 그 그냥 그 독립전쟁이 계속 진압군으로 파견을 하면서 야 니네 거기 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하면서 뭔가 그 자기네 세르비아계 민족들만 점점 순수해지는 거야. 약간 그 순수 혈통으로 가게 된 거예요. 무슨 뭐 해리포터의 슬리데린도 아니고 그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뭐 슬리데린이 약간 그런 순수 혈통을 중시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상 세르비아는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대해서 약간 책임 회피 성향을 보이게 돼요. 약간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격이야. 야, 그래가지고 그 세르비아계 민병대나 그냥 현지 자치 공화국의 정규 군대들을 활용해서 야, 그냥 니들 알아서 죽어. 약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사회가 세르비아 자체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게 돼요. 그리고 민병대를 지원하고 학살을 지시하는 거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됐던 그 밀로셰비치를 그 잡아들여요. 그냥 그 선에서 끝나. 그리고 1992년 2월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완전히 다 붕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세르비아는 그 신유고 연방을 수립하게 돼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하고 유고슬라비아 그냥 연방공화국이 나뉘거든요. 이 1992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편하게 구유고, 신유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신유고 연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고슬라비아 신연방공화국은 사회주의가 그 국가 이름에선 좀 제거가 되긴 하는데 세르비아 출신하고 몬테네그로 출신하고만 그 이뤄지는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그 1992년 2월에서 1995년 12월까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또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 민족, 두 나라, 그리고 미국하고 나토하고 러시아까지 다 참전해요. 이거는 그 오늘 제가 크로아티아 쪽 그 독립 역사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시킬게요. 오늘은 그 번외를 조금 뺄게요. 그리고 이 세르비아 공화국에서 코소보 자치주가 또 독립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1998년 2월 28일부터 1999년 6월 10일까지 또 코소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코소보 난민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 시기에요. 그렇구요. 그 결과로 현재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그리고 세르비아까지 총 6개의 국가로 현재 해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08년 2월, 세르비아에 속해 있던 코소보 자치주가 또다시 독립을 선언했어요. 근데 아직 코소보 쪽은요, 공식적인 국가로 보지를 않고 있는 이유가요, 코소보를 정식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요, 그 입장이 각 나라별로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코소보 쪽은 아직 갈등이 안 끝나 있어요. 그래서 세르비아가, 야, 그래, 그래, 다른 나라들, 그래, 니들 독립해,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하지만 코소보에 대한 독립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냉전 시대가 좀 끝나가는 과정에서 좀그 소련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구성 그 해체가 되거나 분리 독립되는 그 구성국들이 그 독립국가 연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나름 평화적인 그 소련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좀 약간 그 평화적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분리 독립이 됐는데 유고슬라비아는 정말 이 분리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발칸반도가 유럽 대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내전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이 전쟁 때문에. 물론 마케도니아하고 몬테네그로가 평화적으로 분리 독립을 한 계기는 세르비아가 이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쪽 방향에 좀 신경을 못쓴 이유가 좀 커요. 이쪽 팔을 양쪽으로 다 써서 오른쪽에 A를 때리고 왼쪽으로 왼손으로 B를 때리고 그럴 수가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패더라도 한 놈만 팬다. 약간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다른 한쪽을 안팬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전쟁 아니면 인종 청소. 어떻게 보면 세르비아는 다른 나라들의 그 독립전쟁을 진압한다는 그 명목으로 세르비아 공화국에 포함이 돼 있었던 약간 다른 소수민족이나 아니면 세르비아하고 같은 민족이긴 한데 다른 나라 공화국이었던 애들을 떼내는, 청소해내는 방식으로 좀 꺼림칙하긴 하죠. 되게 인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좀 찢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하고는 약간 좀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제3제국이죠. 나치 제국한테 강제 병합을 당했던 그런 땅이거든요. 체코 땅하고 슬로바키아 땅하고는 좀 나눠서 먹어요. 그때 이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히틀러가 이거를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어요. 반대 입장은 내세웠지만 당시 처칠의 의견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당시의 처칠은 영국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아니고 그냥 다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장관이라 군대 관련 군사와 관련된 장관이었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좀 힘이 좀 부족했던 당시의 그 입지였거든요.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영국이 독일로부터 공습을 받았던 그 도중에 총리로 선출이 돼요. 그 도중에 총리가 돼요. 그렇구요. 자, 그래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는요, 이게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약간 지역적으로 좀 분리 성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좀 평화적으로 좀 구성 국가가 좀 해체가 된 케이스인데, 유고슬라비아는요, 이게요, 세르비아 사람들이 세르비아 땅에만 산게 아니에요.
그막 크로아티아 땅에도 좀 살았고 슬로베니아 땅에서도 좀 살았고 마케도니아 땅에서도 살았고 뭐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세르비아 봉그 세르비아 출신 그 민족이 같은 민족이더라도요. 그 본국하고 타국하고는 그 뭐냐 좀 뭔가 약간 우리는 하나 이렇게 보기엔 좀 꺼림칙한 좀 생각이 있었던 거야.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성향은 없잖아. 우리는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뿌리가 같으면 우리 민족이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그 동포, 교포라고 보잖아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교포라고 보죠. 재미 교포라고 보죠. 그리고 그 일본에 살고 있어도 우린 제일 교포라고 봐요. 그 박찬호 씨의 부인인 박리혜 씨 있잖아요. 유리 연구가 박리혜 씨는 제일 교포 3세대예요. 제일 교포 3세대. 근데 그래서 지금 박찬호 씨는 지금도 처갓집이 일본에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약간 그 세르비아계 그 민족들은요, 세르비아인들은 그 세르비아 본국하고 다른 공화국에 그 살던 사람들하고 그 주민들 대다수가 너무 토착화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이질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질감은 좀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질감은 좀 많이 없는데 그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그 독립국가연합, 그 구소련 땅에 살고 있던 그 우리 사람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역사 컨텐츠는 그 고려인에 대한 그 컨텐츠를 좀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 뭐냐, 소련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당했던 그 고려인들, 그 간도참변하고 자유시참변으로 인해서 그 연해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했잖아요. 자유시참변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제 고려인, 그 고려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고려인들 중에서는 정말 한국어를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질감을 느끼진 않거든요. 몰라,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뭐총 들고 전쟁할 정도의 이질감은 아니에요. 근데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같은 세르비아인들 사이에서도 이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그 저기 동환님, 오늘은 그 주제를 그 지금 방송 주제하고 안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기 때도요, 그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크로아티아계, 그리고 그러니까 크로아티아하고 보스니아에서요, 그 서로 분포지에 그 뭐냐 그 가로막혀 가지고 세르비아 본토하고 뭔가 월경지처럼 분리 단절되어 있었던 세르비아계 분포지까지 있었어요. 영토 그런 그 분리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보스니아하고 크로아티아 등지에서 살던 그 세르비아계 출신 사람들도요, 그 세르비아 본국을요, 그 크로아티아하고 보스니아 다음으로 엄청나게 그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전 때 보스니아하고 크로아티아에서 세르비아로 피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원래 세르비아계니까 그 원래 보스니아나 크로아티아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피난 온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피난 온 난민들을요, 세르비아 정부에서 그 일자리를 안 주고 그냥 난민으로 버려둬요. 그래서 그 발칸반도는 지금도 그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쵸. 어저께 다녀오고 그 지난밤에 제가 축구 경기만 중계하고 뻗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세르비아계 출신 세르비아인들은요, 반역자나 스파이로 다그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내전 때는요,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 때는요, 그 세르비아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요, 그 세르비아군의 참가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스니아계 주민들하고 그 보스니아 땅에 살고 있었던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같이 죽여버려요. 같이 그냥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고 취급해버리고 그냥 싸잡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인권유린, 유혈학살 이런 게 발칸반도는 진짜 현대시대에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쟁 전에는 정말 이웃 사촌이었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전쟁이 터지면 정말 그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뭐 민족이 달랐다, 아니면 출신 국가가 달랐다, 종교가 달랐다는 이유로 그냥 무기를 맞대고 그냥 농기구라도 맞대고 서로 죽였어요. 그랬던 사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고슬라비아가 발칸반도에 그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결국 현재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나라는 그리스예요. 그래서 현재 발칸반도에서 국가들 중에서 군사력이 강한 서열을 따지자면 그리스가 현재 제일 강하고, 두 번째로 크로아티아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불가리아, 그리고 세르비아예요.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원래 그 군사력이 제일 강했었으니까. 그래서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세르비아 사람들도 그 전쟁 범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세르비아는 전쟁 범죄국, 전범 국가, 폭력 살인 국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남아 있어요. 아, 물론 크로아티아도 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어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는요, 우스타샤 정권 아래에서 그 대규모 학살을 좀 감행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보스니아 내전 때는 크로아티아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침략 전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보스니아 내전 때는 그 크로아티아가 물론 보스니아 편을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세르비아계를 죽였죠. 그렇고요. 그 보스니아계도요, 그 세르비아계한테 일방적으로 학살당한 것과 별도로 보복 학살을 해요. 그래서 현재 국제사회는요,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그러니까 현재 국제사회는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계의 당시 군부 책임자들을 모두 똑같은 뿌리로 싸잡아서 다 처벌을 해요. 전부 다 전범 재판에서 다 처벌, 똑같이 싸잡아서 처벌을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2000년에도요, 전범자라고 해서 지명수배를 했던 그 미국 국무부가 전범수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슬로보단 밀로세비체비치, 라도반 카라디치, 라트코 몰라디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밀로세비치는 당연히 처벌을 받았어요.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물론 세르비아가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제일 큰 책임이 있는 나라는 그 세르비아인데, 세르비아 정부가 책임을 졌다기보다는 당시의 군부 책임자였던 밀로셰비치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때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사실 1997년 때그 세르비아에서 정권 재장악을 성공을 해요. 하지만 세르비아에서도 2000년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때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는 그 나라로 바뀌게 돼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 통합된 국가 이름으로 독일 월드컵 때 참가를 하죠. 그래서 그때 밀로셰비치는 민중 봉기로 인해서 체포돼서 감옥에서 이제 전범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2006년에 감옥에서 썩어요. 감옥에서 썩어서 죽어요. 그리고 2008년 이 전범 재판소에서 세르비아 사람 45명, 크로아티아 사람 12명, 그리고 보스니아 사람 4명이 그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전범 재판으로 또 기소가 돼요. 그리고 전쟁 범죄 처벌과 내전 가능성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무기징역이 좀 확실시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 전범 재판이 일어날 때 국제사법재판소는요,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아요.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있잖아요. 기한 없는 무기징역. 근데 무기징역하고 종신형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면 무기징역은요, 그 징역형을 선고를 하되 기간에 따로 두진 않는 거예요. 다만 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사람들도 뭐 모범수가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가석방을 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전두환 씨도 원래 그 뭐냐 전두환 씨도 그 1995년인가 그때 그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원래 사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사형 선고됐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뭐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계속 석방시켰죠. 무기징역도 석방은 가능해요. 하지만 종신형은 가석방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우리나라가 뭐 그런 광복절 특사, 각종 특사를 단행을 한다고 해도 종신형은 가석방이 없어요. 법정 최고형이에요. 현재 국제사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밀로셰비치 같은 혐의로 그 기소됐던 그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그 지도자이자 전범인 라도반 카라지치는 그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드라간 다비치라는 가명을 쓰면서 대체의학 전문가로 활동을 해요. 의학 박사였거든.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흰색 턱수염을 기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감추는 동안 턱수염을 기른 거야. 수염을 기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대학에서 강연까지 해요. 대체의학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잡지에 글도 써. 영적 탐험가라고 칭하면서 웹사이트에 심리학 및 에너지 분야 연구자. 이런 자기 프로필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지명숲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동네 선술집에 자기를 수배한다는 그 지명숲의 사진이 그냥 대놓고 딱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술집에 단골집이야. 단골집에 자기를 수배한다는 그 수배 사진이 붙어 있는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술집에서 악기도 연주해요. 노래도 부르고 술집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안 잡혀. 하지만 결국 인터폴이 2008년에 체포를 해요. 그 정유라 씨 우리나라로 그 송환했던 그 인터폴 있잖아요. 그 인터폴이 체포를 해요.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내전 학살 주도자였던 라트코 밀라디치는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군 사령관 자리를 사임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 세르비아군 기지 안에 있었던 작은 주택에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원래 이 집은 티토가 공격에 대비해서 지었던 안전 가옥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개방된 공간에서 염소까지 기르면서 먹고 살고 있었어. 심지어 그 기르던 염소들은 누가 이름 붙였냐면요, 보스니아에 주둔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사령 그
유엔 평화 유지군의 사령관 이름이 붙은 그 염소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2001년에 유고슬라비아의 전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체포되면서 헤이그에서 열렸던 그 재판장에 서면서 그 밀라디치는 이때부터 잠적을 해요. 하지만 2011년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전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법원에서 재판 중에 음독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슬로보단 플랄약이라고 그 크로아티아 군대의 그 사령관이 있거든요. 이때 그 1990년대 초반에 헤이그에서 재판을 그 받다가요, 전범으로 인해서 징역 20년이 선고가 돼요. 20년인 현행이 선고가 되면서 갑자기 일어나니까 나는 전범이 아니오 하면서 나는 죄가 없소 하면서 외치다가 갑자기 자기 품속에서 독약을 꺼내요. 그리고 그 독약을 삼켜요. 그리고 나는 이제 독약을 마셨다.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이번 선고를 거부하겠다. 그래서 계속 그 독약을 마시고 난리를 치는 거야. 독약을 마시고 막 그 발작을 일으키는 와중에서도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그막 발작을 일으키는 와중에 재판부가 야, 쟤 약막에서 나 병원 보내. 근데 그 이송됐던 병원에서 죽어요. 죽는 약이었으니까 뭐약 먹고 몇 시간 뒤에 죽는 거지. 그렇고요. 그이 유고슬라비아 전쟁은요, 미국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실상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 소련이 힘을 잃으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잖아요. 근데 걸프 전쟁이 일어난 이후 두 번째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이 유고슬라비아 대전이에요. 그 미국의 그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재직할 때 일어났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그동안 세계 경찰의 그 역할, 인터폴의 역할을 사실상 도맡다시피 했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별로 내실이 안 커. 망신만 당했어요. 그래서 이때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두번 하잖아요. 그빌 클린턴이 뭐냐, 1996년 대선에서 한번 재선하잖아요. 그때 1997년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클린턴이 두 번째 임기를 할때그 모니카 루인스키하고 그 불륜 스캔들 터졌잖아요. 물론 힐러리 클린턴은 이혼하진 않았죠. 가정은 지켰죠. 힐러리는. 힐러리가 지금까지 클린턴이라는 성을 쓰고 있는 이유는 가정을 지켜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가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가 클린턴이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클린턴은 민주당 출신인데, 그 미국이 공화당이 우세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어요. 클린턴이 그 탄핵까지 받았었는데 상원의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부결이 돼요. 그 미국은요, 미국의 그 대통령 탄핵은요, 만약에 하원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상원의회에서 가결 그 회의를 거치는 기간에는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을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동안에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미국 의회가 좀이 전쟁을 별로 지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미국은요, 그 지상군을 투입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의회에서 부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행정부의 단독 권한, 국무장관의 권한, 국무장관의 그 권한으로 이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참가를 하게 돼요, 미국은. 물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나마 이 유고슬라비아 전쟁은요, 미국이 개입한 전쟁들 중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그 이라크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부시는 결국 대통령 재선 못했잖아요. 부시 2세는 그 대통령 이라크 전쟁 때문에 결국 재선은 못했는데, 명분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냐, 클린턴의 개입은 세르비아가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나름의 좀 근거는 있었어요. 근데 과연 다른 나라가 그래 니네 전쟁 범죄를 일으켰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일어난 전쟁을 진압하겠다는 명분으로 굳이 참전하고 살상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당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던 것도 그거 우리나라가 행했던 그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제 베트남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좀 늦었지만, 많이 늦었죠. 베트남 전쟁은 1970년대까지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유는 돈 받으려고 참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개발할 때 경제 원조 받으려고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찝찝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월남 파병 그렇게 뭐 찬성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우리나라가 이제 파병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 자금으로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 어쨌든, 그리고요, 1994년 북핵 사태도 사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공군 폭격하자 하려고 했던 전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도 군대가 현대화가 제대로 안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결국 만약에 이 1994년에 북핵 사태 때 미국이 당시 북한을 폭격을 했을 경우,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은 그러한 연유로 북한을 폭격하지 않았어요. 물론 북핵시설은 얼마 전에 국제사회에 공개를 했죠. 북핵시설 파괴됐죠. 그러니까 파괴는 아니고 폐쇄됐죠. 모병으로 해서 충분한 대가를 취할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병사들이 파병을 지원한 부대들이 자원에서 갔겠죠. 사람들도 자원에서 간 사람도 있어요. 돈 준다니까. 돈 준다니까 갔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되게 찝찝해요. 이 국제사회에서도 지금도 되게 찝찝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크로아티아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지만, 되게 1990년대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전쟁이 바로 이 유고슬라비아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래 세대들이 이 전쟁을 보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자란 세대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들의 그 베테랑 선수들은 그 축구팀의 그 베테랑 선수들은 우리랑 비슷한 세대잖아요. 우리 또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 막 학교 다니고 뛰어놀고 그래야 될 시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막 길거리에 나앉았다가 겨우 살아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파트 여기서 종료를 하고 세 번째 파트 조금 있다가 그 크로아티아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